Hi 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Peopl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Charlie Chaplin에 대해서 읽어볼 텐데요. 자, 이분의 영화는 못 봤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진, 이분의 이러한 얼굴은 너무나 우리가 딱 누구나 알아보는 그런 이미지의 분이시죠.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자 배우인 Charlie Chaplin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rlie Chaplin was one of the most well-known actors and filmmakers in the early 20th century. 자, 20세기 초에 아주 유명한, 가장 유명한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그죠? 바로 찰리 채플린입니다. Born in London, England, Chaplin had a difficult childhood because of his dad's absence and his mom's mental illness.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는데요. 채플린은 어린 시절이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힘든 유년기를 어린 시절에 보냈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부모가 둘 다 안 들었던 거죠. 아빠의 부재, 아빠가 안 계셨고 엄마는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Showing outstanding talents on the stage. 자, 무대에서 아주 탁월한, 아주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고 보여준 채플린은요. Began acting at the age of 10. 10살부터 연기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After moving to the US, 자,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요. He became a movie star, appearing in many movies and later directing them.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점점 그 미국의 할리우드가 이제 최고의 그런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그런 시장이었을 때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directing them 그 영화들을 감독하기도 했습니다. 감독하기 시작했습니다. Modern Times, a movie directed by him. 자, 찰리 채플린에 의해서 그 감독이 된 모던 타임즈는요. Criticized heavy machinery replacing human labor. 코믹하면서도 뭔가 되게 블랙 코미디처럼 풍자적인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력을 대신하는 중장비, 어떤 기계의 이런 시대를 갖다가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였습니다. People remember his funny character portrayal wearing a big size bowler hat, pants, shoes, and his trademark mustache in his silent movies. 사람들은 그의 이렇게 아주 우스꽝스러운 캐릭터의 그런 묘사가 되겠죠. 자, 상징적인 것들이 뭐 많이 있는데요. 큰, 아주 사이즈가 좀 큰. 그죠? 중절모라든지 바지, 신발, 그리고 그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 코수염까지 그런 것을 그의 무성 영화 속에서 보았던 기억을 계속할 것입니다. 네, 관련된 낱말 프리퀘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 1번 볼까요? The period of time when a person is a child. 자, 이 안에 답이 들어있죠? 한 사람이 아이였던 시절의 기간을 일컫는 말, who들을 붙이면 되죠? 그래서 childhood가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 유년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An outer covering for your foot. 여러분의 발을 이렇게 바깥을 감싸주는 커버되는 거. 그죠? 뭐죠? shoe가 되겠네요. 우리 보통 이제 발이 두 개니까 신발을 두 개시니까 shoes가 되겠죠? 세로 1번 볼까요? A condition of being unhealthy in your body or mind. 신체적인 부분이건 정신적인 부분이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질병, 아픈 거죠? illness가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The act of showing or describing someone. 뭔가 누군가를 보여주거나 묘사해주는 어떤 행위. 그죠? 그런 걸 보죠? portrayal. 우리가 portrait가 원래 초상화를 그리다라는 건데, 묘사. 그렇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everyone.